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손에 넘기니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손에 넘기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제정 러시아 시대 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었고 그 잔디밭에는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경비병이 그 벤치에서 두 명이서 경비를 쓰는 거예요. 한 새로운 장교가 거기에 임관을 했고 보니까 이상히 벤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나이가 많은 노병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병이죠. 도대체 왜 저 벤치를 지키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노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200년 전에 피터 대저 때 그 벤치에 페인트 칠을 하게 됐는데 그 궁에 있는 아가씨들이 혹시 앉아서 이 옷을 옷에 페인트가 묻을까봐 경비병을 한 명을 세워서 그 앉지 못하도록 주의를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명령을 철회하는 사람이 없는 바람에 200년 동안 지금 그 경비를 거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8년에 그 혁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제 그 왕궁에 이 병사들을 이제 두 배로 하게 되면서 거기에도 벤치에도 한 명이 더 배치가 돼가지고 지금 두 명이서 벤치를 지키고 있는데 그 경비병도 왜 지키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뭔가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건 자기 그 시대의 어떤 가치 민족의 어떤 이념들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을 잘 생각해보고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고 또 명령을 받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어떤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정정을 하고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국가에 악을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체크하지 않으면 관습과 문화화된 악,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를 파면에 몰아갈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최근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지금 권력이 무너져 가는 현상들 경제계 어려움을 겪는 것, 문화계에 고통을 겪는 것들을 보면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관습으로 행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는데 그 사회 전체가 묵인하고 있고 관습화되고 있고 권력에 의해서 악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악이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을 누구 하나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신기하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갑자기 폭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수년 동안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을 죄의식이 느끼지 않은 것들이 죄로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개인을 사용하실 때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로 느끼지 않았던 죄된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하고 정화시켜서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다시 왕위를 복귀하게 될 때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3년 기근이 들어서 모든 민족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숨겨진 죄 전혀 죄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애국적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사울 왕이 자기 민족에게 열심히 있으므로 민족주의가 발흥할 때 기부온 거민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학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 우리 왕으로 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들을 학살하는데도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일로 여겨지니까 전혀 죄책감이 없이 거기에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울도 벌써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인 것을 지금 새삼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죄면 온 세상이 다 죄가 아니라 그래도 죄로 판명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관습화되고 당연시 여기고 온 세상이 다 동조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기본 거민들을 이스라엘의 지독한 배타적 민족주의, 선민의식이 그들을 학살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얼마나 추악한 죄였는지 다 폭로시키고야 말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반드시 드러내고야 마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로 인식이 안 됐던 것들이 철저하게 인간을 억압했던 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던 사건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처참하게 남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 죄가 아니었던 것이 심각한 죄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넘겨진 이유가 뭘까요? 넘겨진 이유. 그거는 죄의 대가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은 사울의 두 아들과 외손자 다섯 명이 남에 매달려서 사람에 넘겨져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오셋과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 자 그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러분 지금 일곱 사람이 목을 매달려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수십 년 전에 사울 왕이 저지른 그 죄, 그 누구도 그 민족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애국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죄는 절대로 그냥 지워지지 않아요. 인간이 저지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워야만 죄가 지워지거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죄 지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그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의 자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못 가하실 수가 없어요. 억울한 죽음들을, 고통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한숨을, 그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묻어두지 않아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 시편 7편 10절에서 12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내만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것은 요새 이걸 누가 죄라 그래요? 남들도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가치관의 흐름을 모르시나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 것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칼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서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울왕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살면서 많은 사람이 지은 죄니까 나도 같이 지으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 남들 따라서 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무게를 하나님은 다 달고 계시고 칼을 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찾고 계시죠.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고집을 피울까요? 자기 합리화가 있으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집 그냥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고집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금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두 아들과 외손자 다섯 명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매어 달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야카라는 것은 매어 달다 또는 소원하게 하다, 멀리 떨어지게 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아주 소외되버린, 제외되는 그런 형벌을 쓸 때 약하라는 말이 쓰여요. 목매어 달매 이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부원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왕의 그 후손이 지금 이 약하를 당한 거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받을 것을 대신 이제 저주를 받고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목매어 달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에 빠지게 되고 바알 부호를, 모압의 신을 숭배하고 절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을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런데도 그 심판이 계속 되니까 살 길을 모세가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멈춰지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민수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떠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수령들, 그 두목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그 죄값이 치루어지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죄값이 해결이 되는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 두령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백성에게서 이 두령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에게 저주가 다 옮겨지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는지 알겠죠. 그것은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당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거죠.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소개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손에 넘겨져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저주를 받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그냥 남들이 지으니까 쉽게 짓고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전부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홀로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넘겨진 이유는 죄의 대가고 넘겨짐의 아픔이에요. 넘겨진 아픔이 얼마나 큰가. 이게 죄의 확장성인데요. 죄는요, 그 순간에 이렇게 범죄하고 묻어두고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깊이 스며들고 뿌리를 더 깊이 뻗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옛날에 지은 죄가, 사울왕이 죽고 사람들이 잊었고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3년 기근으로 죄를 회개할 때까지 재앙이 닥쳐서 결국은 사울의 자손들이 참혹하게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죠. 사울은 처음에는 욕심을 품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래서 기부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제거하려고 인종청소를 한 거죠. 민족을 향한 열심이 악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죄의 문제가 확장성이 있고 커지는지, 사울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리스바라는 사울 왕의 첩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했던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데 바로 그 사울의 후손들을 일곱 명을 찾을 때 하필이면 그 리스바의 두 아들을 취해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리스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지금 보리 벨 때 한 4월 뭐 중순이나 이종 때부터서 겨울이 오기까지 그 수개월을 자기 아들들이 매달린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새들을 쫓고 짐승을 쫓으면서 밤낮없이 그 참혹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들이 죽어 있는 그 시신을 지키고 있는 참혹한 일을 겪게 된 거죠. 사울이 지은 죄인데 사울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리스바 자체도 그런 참혹한 일을 겪는 데는 그 죄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스바가 아브넬 장군,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 장군과 불륜관계에 있었어요. 통관하고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시 그걸 발견하고 아브넬 장군에게 당신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넬 장군이 워낙 군사력이 세니까 왕자 이스보시 잘못하면 죽임당할 뻔하죠. 오히려 협박하고 큰소리치죠. 아브넬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 리스바의 죄는 다 덮어졌고 나중에 세력이 기울어지고 나서도 아무도 그의 죄를 책임묻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고스란히 그 죄에 대해서 들추어내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야 마시죠. 사울의 이 두 아들, 리스바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기부온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계속 제거하는 걸 할 때 왕자들로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믿기로 한 백성들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앞장섰거나 침묵했거나 동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을 쫓아내야 자기네들이 땅이 넓어지니까 자기네들이 누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로 자기네들이 나무에 달려 죽임당할 것을 상상도 못했겠죠. 최고의 권력을 다 누리고 있고 자기 아버지 뜻대로 다 되는 세상에서 그 죄의 값을 자기들이 치를 거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만약에 사울 당시에 회개하고 사울이 그 당시에 처리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이 죄의 심판이 무섭게 확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장성하게 돼 있어요.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끝내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세요. 본인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요. 죄를 숨길 수는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죠. 고통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의 공동체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은 이 죄의 확장성하는 하나님에게까지 고통을 줘요. 여러분,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통걸음에 몇 달을 울면서 그 짐승을 쫓아내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떠셨을까요? 그 현상을 보면서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 여인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죄의 참혹한 대가를 보시면서
얼마나 함께 고통당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죄의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죄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손에 내어주는 그 비극이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넘겨짐의 아픔, 이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 시대가 다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지른 죄, 이 민족이 저지른 죄가요, 절대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넘겨진 결과예요. 그것은 구원과 화해를 이루는 희생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런 거였어요. 이 사울의 두 아들과 외손자 다섯 명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산채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고통을 왜 이들이 겪어야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들의 삶은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해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몇 달을 그 어머니가 울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볼 거예요. 그러면 기부원 거민들도 볼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자기네들이 그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사울의 자손들이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복수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죠. 통곡하는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기부원 거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세월이 갈수록 이제 족하다. 저들의 고통이, 저들의 죽음이 우리들의 억울함과 이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줬다. 저 사람들 저렇게 죽었으면 됐다.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 시간이 갈수록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매달려 죽임당한 걸 보면서 누구도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해 놓고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까요? 가해자였던 사울 왕족의 그 사람들, 피해자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 매달려 죽임당한 자신들의 가족, 친척을 보면서 그동안 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마 그 매달려진 시체 때문에 온 나라가 너나 없이 자신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만 보면 다들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치러줍니다. 벳산 성벽이 박혀있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뼈를 가져가서 있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조상의 묘에 장사를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의 묘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사울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묘에 장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저 정도면 충분 대가를 치렀다.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드니까 사울과 연단의 뼈도 가지고 오고 일곱 사람의 뼈도 가져다가 그 기스 조상의 묘에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것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베냐민 이 왕족과 다울 유다 왕족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고 왕이 쟁탈전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서로 화해하게 되죠.
동족 간에 화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부온 사람들도 이제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기부온 이방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선민과 이방인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드디어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돼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그 민족의 대재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거죠. 왜요? 그들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충분히 고통을 받았고 충분히 저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죽이겠다는 말도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요? 저렇게 고통당했으면 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고 흠 없고 완전하신 분이 나무에 매달려서 벌거벗겨진 채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루었다고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경비병 이야기를 했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를 세우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헛된 일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나 경제체제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그 누군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예수님 죽음으로는 안 된다고, 누군가 더 죽어야 되고 더 미움을 받아야 된다고 분노에 치를 떠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건 다 죄로 판명이 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 짧은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내 원수의 죄값을 예수님이 충분히 치르고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들이 죽음 앞에서 이방인과 의인, 그 선민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다 화해하고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아래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내걸은 이유가 뭐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까요? 충분히 거기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명료합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용서 못할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구도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보통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누군가를 완전히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진영 논리로, 흑백 논리로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속고 있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우 어떤 교수 한 명이 증오를 부추기고 있고 어떤 이념 때문에 같은 민족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도 부족하고 누군가를 더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 아니에요. 경제체계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없어요. 온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 율법이요, 그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용납할 수 없었던 스타일에 대해서 용납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행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기브온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화 되세요.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세요. 오늘부터 복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배제하고 저주하는 거짓된 율법적인 복음에서 해방되시고 우리 민족이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죄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나날이 바뀌어도 온 세상이 그 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죄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관습이라고 전례라고 관례라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확장됩니다. 고통은 가중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님 앞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깨끗이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이제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충분히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을 묻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대체 무엇에 홀렸는지 그것이 이념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너무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몰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는데, 이미 충분히 주님이 고난을 겪었는데, 주님 이 민족의 마음에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용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마다 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된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더럽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를 이루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